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민지입니다. 짜잔, 시세의 렌즈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처음 소개드리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세의 렌즈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저는 인스타를 할 때 제가 워낙 그 렌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렌즈들 막 샵 렌즈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막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스타에서 둘러보기를 보면 게시물들이 거의 렌즈에 관한 뭐 메이크업에 관한 그런 게 많이 뜨거든요. 근데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분 중에 엄청 예쁘신 그 태국 언니가 있거든요. 제가 태국어를 모르니까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니는 여러 나라들의 렌즈들을 모아가지고 렌즈를 판매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규율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상 뭐 인터넷이나 뭐 올리브영 같은 그런 스토어 같은 데서는 렌즈를 구매를 못 하거든요. 근데 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거 그 돈키호테 이런 데 가면 렌즈 팔거든요. 태국은 이게 의료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언니도 약간 백화점인지 그 올리브영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데에서 부스를 하나 차려가지고 뭐 오렌즈 것도 팔고 하파 것도 팔고 되게 다양하게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서론이 긴데 아무튼 그 언니가 어떤 렌즈를 소개해드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렌즈 패키지에 한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이. 그리고 뭐야 저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시세 렌즈더라고요. 오, 저런 렌즈도 있구나 알게 되었죠. 아무튼 제가 좋은 기회로 요거 시세 렌즈를 협찬을 받게 돼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볼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시세 렌즈의 샤샤 스타고요. 요거는 투투 허니. 요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렌즈는 시세 렌즈의 샤샤 스타입니다. 지금 한쪽에만 샤샤스타를 착용하고 있는데 샤샤스타의 그래픽 직경은 13.4로 그리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저의 맨눈보다는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래픽의 색감은 은은한 그레이 컬러와 화사한 브라운 컬러가 반반으로 섞인 요즘 많이 유행하는 하프톤의 렌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샤스타 렌즈의 서클라인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짙은 브라운 컬러에 카키빛이 한 방울 정도 들어간 색감이랄까? 두꺼운 서클라인이 아니라 적당한 굵기에 은은한 컬러감의 서클라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눈을 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렌즈는 시세 렌즈의 투투 허니입니다. 지금 한쪽에만 투투허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투투허니의 그래픽 직경은 13.2지만은 서클라인이 거의 없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저의 맨눈과의 크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투투허니 렌즈는 서클라인 경계가 없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한 브라운 컬러의 렌즈입니다. 렌즈 바깥쪽의 그래픽보다 안쪽의 그래픽이 좀 더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착용 시 눈의 흰자 부분과 렌즈 그래픽의 가장자리 경계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허니 렌즈의 색감을 말씀드리자면 착용했을 때 노란빛이 도는 그런 둥둥 뜨는 느낌보다는 좀 화사하면서 호박빛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시세 렌즈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